안녕하세요. 은빛 FTV의 은빛입니다. 오늘은 오도에 한번 나와봤어요. 오도리 방파제에 뭐가 나는지 조항을 알아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은 없어요. 바람은 없고 햇빛은 되게 따가워요. 파도 잔잔하죠. 햇빛도 찬란하고 저기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신데 빨간 등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도 한번 봐줄까요? 왔어요? 왔네, 왔네. 왔어요, 왔어. 아, 너무 작다. 응.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거기 계시면. 예. 네. 여기도 올라오고 저기도 올라옵니다. 네, 가져갑니다. 예, 예. 누가 좀 폼 잡으면 되죠. 아이, 멋있습니다. 찌들이 쫙 서 있습니다. 찌들이. 어제 나이 없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올라오나 봐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옵니다. 예? 아, 오네요. 와요, 와요, 와요. 예? 와. 저만큼 어쨌든 오는 게 중요하지, 뭐. 와. 네. 앉았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아. 아. 올라옵니다. 오. 예, 네, 올라오네요. 와. 와. 왔습니다. 갔다. 야, 대견 네 마리. 야, 오늘 장어. 갔어요. 오, 에이, 저 올라왔다. 아, 저쪽에 올라옵니다. 와, 저쪽에 올라옵니다.
네. 뜰채 갖고, 뜰채 갖고 뜹니다. 네. 뜰채 갖고 떠요. 어제 하루 종일 한 마리 나왔대. 오늘은 많이 나오네요. 왔어요? 아, 왔다. 여기 왔다. 와, 돼 있는 거 보세요. 아, 잘 잡으시네요, 이분. 네, 물속에서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와, 물속에서 올라오는 거 보이죠? 네. 와, 큽니다, 이번엔.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오, 뜰채지? 네, 이리 와. 와, 이리 와. 어휴, 터프합니다. 올라옵니다. 와, 참하네요. 와. 이쪽은 다 끌고 다닐까? 사장님! 네. 이거 한번 보여줘요. 와. 네. 와, 드디어 환수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에? 오빠야, 머리 좀 치워봐요. 안 보이, 안 보이. 예? 네? 여기도 나와요? 아, 여기? 네, 올라오니까 막 올라오네요, 여기저기서. 여기도 올라오고, 저기도 올라오고. 네. 아이고, 떨어졌네. 아까보라, 아까보라. 이곳은 숭어가 많이 나오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숭어 조사님들만 많이 모여 계신데, 다른 또 방파제에 가서 어떤 고기가 올라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여기는 정진입니다. 정진. 이렇게 예쁜 바다를, 네, 너무 예쁘죠? 예쁜 바다를 가지고 있어요. 들어가서 어떤 고기가 올라오는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얼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뭐 잡혔어요. 예. 뱅에 잡으시는 분들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기 파도 너무 예쁘게, 네, 갯바위 데리고 있죠. 저 안에 새 보이세요? 새? 네, 새가 두 마리 앉아있어요. 네, 뭐를 보이는지 몰라도 너무 예쁘게 앉아있죠. 정진입니다. 정진은 팔꿈치는 안 나오고요. 감성돈 잡으러 오신 분들이 계셔요. 고기 올라오는 건 못 봤어요. 다음 방파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에 왔어요. 하진에는 어떤 어종이 나는지 잘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좀 올라옵니까? 예? 좀 계셔요. 뭐 잡으세요? 잠재시는데 나는 아직 한 마리도 없고. 아, 숭어 몇 마리 한 마리. 아, 숭어였구나. 금방. 팔꿈치는 안 보이는 걸로. 팔꿈치는 안 보인답니다. 네. 다음 방파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에 왔어요. 축산이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 축산님들은 몇 명 안 보이고요. 많이 추워요. 해가 바짝 났어. 좋은데 파도도 없고. 들어가서 학공차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갯바위에서 낚시하시네요. 네.
이쪽은 좀 올라오는지 잠시 살펴볼게요. 오, 올라옵니다. 아, 올라오네요. 네, 이건 제살인데? 오, 여긴 올라옵니다. 아, 잘 잡으시는데요? 여기까지 왔어요. 뭐 올라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오는데 씨알이 많이 작아요. 네, 많이 작네. 요거는 좀 중치? 중치 정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팔꿈치 얼굴은 보네요. 네. 속사는 팔꿈치는 있는데 소원이 나자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빠르게 조사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팔꿈치가 올라온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금 올라오나 봐요. 조금. 거의 안 올라오고. 조금 올라오나 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기 좀 나옵니까? 없어요. 없어요. 5시 넘으면 나온다 그랬는데. 조금 한 마리 한 마리. 어쩌다 한 마리씩. 개체수가 많이 줄었나봐요. 어쩌다 한 마리씩 올라온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다. 에? 이모다. 저 때문에 오셨어요? 어? 안녕하세요. 유튜브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좀 올라옵니까? 낱마리밖에 없어요. 낱마리밖에 없어요. 올라오나요? 올라와요? 자, 뭐 올라옵니다. 딱 걸렸어요. 뭐지? 어, 학꽁치다. 와, 학꽁치 올라옵니다. 아, 안녕하세요. 와, 큰 거 잡으셨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완전 대살이 잡았어요. 와, 진짜 큰 거 잡으셨어요. 네, 진짜 커요. 크다고요? 네. 저기 축산에는 작은 게 올라오던데, 얘는 그래도 크기가 좀 크다, 그죠? 네, 중간하죠. 네. 자,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이제 세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 세 마리라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산 가셨어요? 맨날 축산 네. 가시던가. 축산에 잘 나오니까. 잡으셨네. 잡으셨어. 아, 그래. 한번 볼게요. 그래도 조사리가 우리를 배신하지 않죠? 와. 네. 굵어요. 저 위쪽보다 여기가 굵어요. 네. 와, 많이 잡으셨네요. 많이 잡으셨어요? 오, 많이 잡으셨어요. 다섯 마리면. 계속 살아있습니다, 문석이나. 아니, 엄청 크네. 그죠? 씨알이 되게 커요. 이제 축산 쪽부터는 좀 많이 자라졌어요. 와, 진짜 큽니다. 예. 영광. 와, 세상에. 제 영상 보고 여기까지 오셨다니. 네. 감사합니다. 영상 보고 여기까지 왔고. 감사합니다. 축산은 너희 올라. 조사리. 아, 네, 제가 올렸어요. 예. 집이 여기서 가까우니까. 아, 이거 살았습니다, 많이. 여기 5시 이후가 피크 타임이에요. 네, 더 잡으셔야 돼요. 아, 맞나봐요. 아, 빠졌어요. 아깝다.
어, 올라왔습니다. 저쪽에. 네. 여기 올라왔어요. 네, 잡으셨나봐요. 한 마리. 아. 아이고, 이 귀한데 뭐 지금 금꽁치입니다. 금꽁치. 한 마리가 어딘겨. 네? 외톱이에요? 뭐 올라오라면 돼요. 네. 주민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면 큰일 큰일나요? 미끼가 틀려. 미끼가. 아, 미끼가 틀리는구나. 며칠 전부터. 네. 꿀을 재. 꿀. 꿀? 아, 저기서 꿀 잰 거야. 네. 꿀 재가지고 낚시하니까 저분만 물어. 그쪽. 진짜요? 어, 진짜. 그 귀한 꿀을. 봐봐요. 꿀 재거든요. 네. 세상에. 미끼를 갖다 꿀을 잰단 말이야. 세상에. 밑밥에 비밀이 있었군요. 네. 그거는 저 소문하면 안 돼요. 꿀 자는 거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소문 날 건데요. 이런 꿀을 안 주니까 안 물어. 그렇구나. 그래서 와, 나는 부산으로 갈라 그랬는데 한국 잡으러. 그래요? 네. 아직 안 올라와요. 기장인데. 아, 그 기장이 안 올라오는구나. 저번 주 어제도 대게하러 갔다가. 아. 영상 보고 조사를 네. 그러셨구나. 우리도 하긴 뭐 이거 보고 다니니까. 안녕하세요. 왔어요. 네. 와, 올라왔습니다. 근데 옆에 한 마리 올라왔어요. 네. 조사리는 5시 넘어가야 조금씩 올라오긴 하는데 해가 여기 있어요. 해가. 해가. 이 빨간 등대 앞에서부터 조사님들이 이렇게 서서 낚시를 하고 계신데 거의 안 올라옵니다. 어쩌다 한 마리씩. 네. 어쩌다 한 마리씩. 그리고 조사님들 간에 조가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요. 많이 잡으시는 분들은 한 10마리 넘게, 못 잡으시는 분들은 꽝이거나 한두 마리. 네. 그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학공체가 올해는 이상하게 안 보여요. 네. 많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안 나와서 기장에서 오셨다는데, 여기까지 오셨대요. 자, 한 마리 더 잡는 거 보여드리려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예, 네, 안 올라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또, 조항 열심히 조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